내가 왜 있지? 답은요, 있으니까 있어요. 있는 건 있습니다. 없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있는 나를 잘 쓰셔야 돼요. 있음이 존재죠. 존재가 참나예요. 존재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있으니까 우주도 있는 거죠. 참나가 있으니까 내 생각, 감정, 오감도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비롭다고요. 없을 수도 있었는데 왜 있을까? 근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그 참나의 뿌리에서 계속 생각, 감정, 오감이 올라와요. 그 참나의 뿌리에서 계속해서 우주가 탄생되고 소멸되면서 별들이 탄생되고 소멸하고 우주가 탄생하고 소멸하면 계속 있겠죠. 계속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왕 있으니 어떻게 생각, 감정, 오감을 써야 되나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느님이잖아요. 스스로 있어요. 우주에 스스로 있는 자가 있는데 하느님이에요. 그럼 내가 명상하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내 자신을 느끼면 내가 하느님인 거예요.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이목고도 뭐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뭔데 있지? 이걸 이건 뭐지? 이거 뭔데 있지? 생각, 감정, 오감이 계속해서 있게 만드는 그 있음은 뭐지? 이게 이목고예요. 이 몸뚱이랑 마음을 끌고 다니는 그 있는 건 뭐지? 그늘 있는 그 자리는 뭐지? 이게 이목고예요. 우리 다 이왕에 있으니까 잘 삽시다. 좋은 결, 좋은 인과를 지으면서 살아갑시다. 이게 다예요. 보살도란. 그러니까 뭐 윤회를 초월하니 뭐하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허황된 소리밖에 안 돼요. 방편으로나 쓸 말이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막말로 소승식으로 아라하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럼 윤회를 벗어나면 없나요? 있대요. 아라하는 있죠. 부처도 있대요. 있는데 없대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에는 안 잡힌대요. 근데 본래 존재는 있대요. 본래 존재가 있다는 게 열반이에요. 열반에 들어갔다. 열반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있음이에요. 그 열반이 결국은 하느님 자리예요. 있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우주에는 근본적으로. 수많은 지구의 철학이 있어도 제가 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실상을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다. 결론은 뭡니까?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없다. 근데 있는 데서 자꾸 시공 인과가 나온다. 그럼 이왕이면 시공 안에서 다양한 시공 안에서 좋은 인과 짓자. 끝. 내가 영원히 있다는 거 알고 즉 견성하고 늘 좋은 인과 짓자. 원만하게 살자. 육바라밀 하자. 끝. 그래서 더 줄이면 참나 찾고 양심하자. 사실 이게 하나지만. 자. 참나 찾고. 원만하게. 이게 뭔데요? 이게 육바람인데. 도노. 점수. 둥글게 사세요. 좋은 인과 지으시면서. 학당 로고에 타 있죠? 참나 찾고 육바람. 육바라밀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육바라밀이 뭐 하나 찌그러지면 안 돼요.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하나가 부족하면. 육바라밀이 다 잘해야지 원만해집니다. 참나 찾고, 도노하고 점수하자. 참나 찾고, 육바라밀 닦자. 기독교식으로 칭의, 성령 찾고, 성령, 여기는 에고의 세계니까. 에고도 원만하게. 성령을 닮아서, 하느님 닮아서 우리도 원만해지자. 둥글해지자. 이게 원불교 둥근 마음이죠. 일원상 법신불자리 찾아서 둥근 일원상자리 찾아서 나도 같이 둥그러지자예요. 끝. 원상복구 프로젝트. 원래 이 자리는 늘 있으니까 늘 있는 이 자리를 하느님 자리를 우리 에고 닮아가자. 그러니까 수많은 시공간 안에서 이 여기 이 에고의 세계는 시공이 있고 인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와 남이 있잖아요. 주객이 있어요. 내가 있고 남이 있어요. 지긋지긋하지만 특정 시간대를 살게 되고 특정 공간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인과, 선악 인과를 짓게 돼 있고 복을 짓기도 하고 재앙을 짓기도 하고
나와 남이 찢어져가지고 이 게임 펼쳐지듯이 우린 살아가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늘 있으니까 영원히. 여기서 탈출해보고 싶다가 소승이에요. 이 자리에 들어가서 시공 안에 안 나오면 좋겠다. 이게 소승이에요. 이거 망상이라고요. 망상. 방편이지. 그럴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쵸? 이게 우주의 실상이에요. 살아보니까 우주가 이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죠.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좋은 인과 지으시라. 다른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네요. 늘 있다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 무섭지 않으세요? 늘 있는데 어떡할까요? 경영권을 포기할래요? 경영권을 긍정할래요? 육바라밀을 양심이라고 제가 표현해 본 거예요. 사실 하나인데 참나와 양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실은 참나가 양심이죠. 양심의 본체와 작용이죠. 참나의 본체와 작용이듯이. 근데 혹시 제가 참나와 양심 그러면 이음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이 자리를 절대적 보리심 그래요. 양심의 본체니까. 육바라밀을 시공 안에서 하는 건요. 원만하게 상대적 보리심. 갖다 붙이면 끝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이론이 다 나와요. 여기 양심 자리, 조선 선비들은 이 양심 자리 안에 이니에지가 갖춰져 있죠. 우리 본성 자리 안에 이니에지가 있어서 그거를 원만하게 구현하면은 양심이 되죠. 학당 로고 안에 다 있죠. 학당 로고 재밌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찍는 거. 이게요, 모든 종교랑 잘 통하여. 점세개 찍으면 어떻게 될게요? 하나가 셋이 되면 조계종. 이 점에 이렇게 그리면 뭐가 되게요? 천도교. 수은회 관광에 있습니다. 점 없애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불교. 점에서 십자가 그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천주교. 종교가 하나라는 걸 방금 체험하셨죠? 이미지적으로 체험하셨죠? 종교가 고기서 고기다. 로고에 더럽게 창의성이 없다.